설악산에 첫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이틀 빠른 겁니다. 단풍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설악산 중청대피소 부근으로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탐방로 데크와 작은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눈이 쌓였습니다. 설악산 1400m 이상 고지대에는 어제 저녁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늘 아침까지 1cm의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이틀 빠르지만 재작년보다는 9일 늦은 첫눈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설악산 단풍도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뚝 솟아오른 기암괴석 주변으로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아직 푸른빛이 남아있는 산등성이와 능선에도 시원하게 물줄기를 떨구는 폭포 주변에도 단풍이 곱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4일 대청봉에서 처음 물들기 시작한 설악산 단풍은 해발 5,600m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름철 가뭄과 늦가을까지 이어진 무더위로 지난해보다는 나흘, 평년보다는 엿새나 늦었는데 단풍 빛깔도 예년만큼 곱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본 거에 비하면은 단풍이 좀 못해도 이 설악산이 웅장하잖아요. 그 경치에 감탄을 연발연발하고 오늘 힐링 많이 받고 힘내가지고 그래 갑니다. 설악산보다 4일 늦게 물들기 시작한 오대산 단풍은 해발 700m 일대를 물들이며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능선은 물론 계곡 주변까지 붉고 노랗게 물들어 등산객들은 단풍나무 숲길을 거닐며 온몸으로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물어서 단풍이 안 이쁘다 그랬는데 막상 와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리고 여기가 트레킹 코스가 이 선제길이 정말 이번 주부터 계속 쭉 한 몇 주까지는 이쁠 것 같아요. 설악산과 오대산에 이어 계룡산과 소백산, 가야산도 지난 17일 첫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서 단풍은 더욱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